2025년에는 유료 회원 100만 명을 해서 매출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부대표보고 좋아요. 부대표님이 책임을 지는 걸로. 피트니스 산업은 지금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체육관, 뭐 거기에 있는 용품, 의류 뭐 이런 데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는 피트니스 산업은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대로 확장성을 가진 라이프스타일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산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피트니스 산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 것보다 뭐 빠른 시간 안에 5배, 10배 전체적인 산업 규모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산업의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골프 산업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단순하게 스포츠의 일부였던 골프가 이제 의류 또 라이프스타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프 산업 자체가 큰 폭으로 팽창을 했습니다. 곧 피트니스 산업도 큰 성장일로에 접어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는 유료 회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입자 수보다. 그랬을 때 23년에 유료 회원 5만 명 정도, 그리고 매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4년에는 30만 명, 유료 회원 30만 명에 10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유료 회원 100만 명을 해서 매출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부대표 보고 좋아요. 부대표님이 책임을 지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그 기기들이 사실은 LG전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사실 저희 이 기기들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준비됐을 때 저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출시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당연히 저희 사업 계획 안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까 이성수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K컬처가 이미 글로벌로 뭐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도 꼭 국내에 제한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한국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해외에서 로컬라이즈 하는 데는 LG전자의 네트워크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계신 여러 사용자들에게도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컨텐츠의 혁신도 있지만 디바이스의 혁신도 있기 때문에 LG전자와 SME 공동으로 혁신을 통해서 더 글로벌화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는 LG전자 나름대로 홈피트니스 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SM엔터테인먼트에서도 IP라고 하면 음악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게 MC로도 확장이 되고 탤런트로도 확장이 되고 스포츠스타로도 확장이 되는 과정 중에 이 피트니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나 SM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사가 서로. 네. LG전자 입장에서 디바이스는 잘 만들 수 있으나 거기에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낼 건지에 대한 고민.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SM엔터는 컨텐츠는 내가 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실어서 내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양사가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둘이 합치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에서의 혁신도 있지만 디바이스 쪽에서의 혁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애플 어떻게 이길 건데? 또 펠로톤 어떻게 이길 건데? 라고 할 때 저희는 저희만이 가진 디바이스와 컨텐츠의 결합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피트니스 이 앱은 꼭 온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끊임없는 연결.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하고 싶어져요. 혼자 하다 보면 심심하면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홈피트니스라는 장르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완벽한 조화이고요.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 해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오프라인. 사실 글로벌 진출이라는 거는 저희가 또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K-컬처가 일단은 생겨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K-컨텐츠 그리고 저희 K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K-피트니스라는 그런 게 생겨야지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언제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애플 피트니스 아무래도 애플이니까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의 한계는 지금 현재 로컬라이즈가 전혀 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확장하는 데에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일단은 되게 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9,900원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획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동, 베이직 운동을 이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케이팝과 댄스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또 LG전자의 좋은 기술이 이제 결합돼서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자연스럽게 지금 금액 거기에 덧붙이자면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는 상당히 운동에 진심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오리엔티드 돼 있는 컨텐츠고요. 저희가 만들어 나갈 컨텐츠는 아까 이진현 본부장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진지한 운동도 있을 거지만 약간의 오락성이 가미된 예능류에 혹은 저희가 챌린지 등을 통한 다큐성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음악 혹은 저희가 댄스 혹은 만들어내는 장르 부분에서 차별화를 시도를 할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이제 구독형의 시대가 약간 가고 있다는 말들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대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 그 월 2, 3만 원대에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밴드 예,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심박과 칼로리가 체크가 되는 되죠. 예. 예, 이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물론 워치도 많이 차고 계시지만 사실 간편성을 따지고 보면 워치 차고 운동하기 불편할 때 많아요. 그리고 이 워치는 매일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밴드는 약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밴드를 저희가 그냥 정기 구독을 하시면 드릴 겁니다. 연 구독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뭐 연 24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 범위가 될 거고요. 차츰차츰 저희가 클래스별 과금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거고요.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각 클래스별로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이벤트도 활성화될 건데 네. 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활동이나 이벤트는 또 별도 과금 아마 클래스별 과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참 어려운 예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메타버스 계획 가지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누구와 함께하는 쉐어드 서비스나
혹은 이때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미 LG전자나 지금 김내아 말씀해 주셨지만 LG전자나 SM엔터테인먼트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 에스파의 경우에는 iSPA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LG전자나 SM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해서 예, 메타버스 서비스는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김내아에 대해서는 네, 가상인물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 김비호 예, 부대표님께서 레아킴 같은 어떻게 협업을 하실 예. 김내아라는 이제 가상 캐릭터가 있죠. LG전자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그 캐릭터가 있다면은 저희도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뭔가 김내아랑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서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제가 발표한 것처럼 메타버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다 이제 적용이 돼야지 그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